자,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그런 종목은요, 저평가 개별 구매 종목 93호 종목입니다. 93호. 자, 여러분들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알지만 저희 카페에서는 이미 이 종목을 4,000원대에서 바닥 분석을 해 드렸거든요. 자, 바닥 분석 4,000원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최근에 대량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고 있는데요. 자,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이평선이 상승 추세 전환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자,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기업 분석서부터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동사는 반도체 LCD, LED, 그다음에 OLED 공장 장비 제조를 주력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매출 구성이 LCD 장비 부분이 약한80%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기타가 LED 장비 부분 뭐 이렇게 부품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LCD 장비 디스펜서의 경우에 시장 점유율이 한 1위 정도 됩니다. 아주 유망 기업인데, 지금도 전 세계 시장의 탑 클래스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아주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기업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전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면,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고점이 약 10,000원대에서 지금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났어요. 자, 반토막 났습니다. 자, 이런 종목이 유망 기업이 사실상 10,000원밖에 안 된다. 이거 좀 문제죠. 세계 점유율 1위까지도 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 10,000원밖에 안 된다. 자, 만 원에서 고점을 때려 맞고 이게 주가가 지금 밀리기 시작을 해서요. 지금 바닥권에서 저희 카페에서 4,000원에 다시 바닥 분석을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알지만 이평선이 상승 추세 전환을 하고 있는 이런 구간으로 지금 접어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대주주 물량도 뭐 괜찮습니다. 한35% 이상 정도 되기 때문에 대주주 물량도 안정권이고, 들어가서 재무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요, 6년 연속 흑자 지속입니다. 자, 6년 연속 흑자 지속. 자, 사내 현금 흐름은 당연하게 좋을 수밖에 없죠. 자, 6년 연속 흑자 지속을 했기 때문에 회사 사장 주머니에, 통장에 돈이 빵빵하게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내 현금 흐름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값어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오히려 급락하고 있잖아요. 자, 급락을 한거 아닙니까? 자, 이런 종목이 급락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지. 주포가 진짜 작정하고 하락 유도를 시켜서 저가에 바닥에서 주워 먹으려고 하지 않는 이상 이런 종목이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자, 주식은 이래서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생각하는 게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인데 왜 밀리는가? 자, 이런 거는 기술적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왜 만 원대에서 고점을 치고 주가가 밀리는가?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신다면,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는다면, 자, 이미 받으신 분들이 있죠. 자, 받은 분들 들어가서 한번 재무를 한번 딱 보십시오. 이 종목이 왜만 원대에서 주가가 밀리는가? 자, 여러분들 그거를 알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올바른 사람한테 배워서 잘 교육만 받으시면 여러분들 떼돈을 버는 건데요. 자, 이 종목이 만 원에서 고점을 치고 지금 주가가 밀렸는데 왜 밀렸는지 여러분들은 제가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자, 재무차트 교육을 저한테 배우시면 더 이상 배울 게 없는데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왜만 원대에서 밀렸을까요? 자, 밀리고 난 다음에 이 주가가 지금 계속
전고점을 넘지를 못하고 또 밀리고 밀리고 이렇게 계속 밀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종목이 여기서 더 밀린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14,000원대에서 더 밀린다 그러면 이거 대박 종목이에요. 자, 가만히 생각을 해 봅시다. LED, LCD 분야에서 국내 시판 1위 점유율을 지금 갖고 있고, 전 세계 시장의 탑클래스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저평가이고, 자, 지금도 저평가 종목입니다. 근데 이 구간에 여러분들 매입한 구간에 지금도 싸다 싶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는데, 여기서 만약에 반토막이 더 난다면 이건 대박 종목이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 완전 턴 어라운드가 된다면 그냥 강력 홀딩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 구간에서 지금도 싸다 싶어서 매수를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반토막 난다 그러면 이것은 투자자 여러분의 조상이 큰 돈을 벌라고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거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도 싸다 싶어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반토막이 예를 들어서 더 난다면 이었지 기쁘지 아니한가.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게 되면 대박이 터지게 되는데요. 자, 이 종목 쉽게 여기서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반등을 한다라고 해도, 자, 상승을 했다가 추가 하락을 할 수는 있겠죠. 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수 진입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특정 구간에서는 일단 매도로 대응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 만약에 밀린다면 굳이 손절을 칠 종목은 아니옵시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종목이 이제 바닥권에서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 추세 전환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하셔서 특정 구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잠재 자산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급등이 올 수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잠재 자산을 꼭 확인하시고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셔서 잠재 자산을 넘어간다 그러면 강력 홀딩을 하셔가지고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